안녕하세요. 첫 번째로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. 뭐냐면 학생인 것 같은데, 이제 국시를 앞둔 사람이래요. 근데 지금 그 신강 문제집이겠죠? 그것만 보고 있는데 막막하다고, 지금 문답식으로 외우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제가 답변 드렸어요. 뭐냐면 학생 때는 그래요. 뭐 다른 방법도 많겠지만, 저 같은 경우도 신강 문제집을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있고 보기가 있어요. 그러면 답이 만약에 1번이면은 2, 3, 4, 5번도 그 공부하게끔 그 문제집이 만들었어요. 이걸 알아야 연관성이 다 있어요. 그래서 그 문제집은 특히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. 그래서 보기를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문답식도 문답식인데, 그런 보기까지 다. 이 문제의 이 답은 왜 이거고, 그 보기에 있는 답을 만들기 위한 문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요. 이 문제의 답. 근데 뭐 좀 지나다 보면은 여기에 보기 3번이 답인 거죠. 문제의 답. 뭐 이런 식으로 알아야 돼요. 문제의 답. 그런 식으로 1번부터 엄청 많습니다. 그거. 아마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회계학에서 동의연수 외우는 거 있어요. 그거 완전 문제가 진짜 그냥 암기 과목인데, 저도 근데 절망해가지고 졸업 먼저 한 친구한테 물어봤죠. 야, 이것도 해야 되냐? 이랬더니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대요. 그냥 뭐 방법이 없는데 뭐 외워야 되는데, 어차피 졸업하고 나면 조금 저좀 기억이 잘안 나요. 근데 그 넘어야 되는 과정이니까 일단 힘내세요. 꾸준하게 쉬는 날이든 안 쉬는 날이든 무조건 오전 9시에는 출근해. 아니 출근이 아니라 뭐야 저 등교를 하고 도서관에 자리를 맡아놔요. 그리고 공강일 때 도서관에서 계속 공부하고, 강의 있을 때 가서 수업 듣고 다시 와서 공부하고, 밥 먹고 공부하고. 그래서 저녁 8시, 9시까지. 제일 중요합니다, 이거. 꾸준히 하는 거. 꾸준히. 뭐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. 근데 그런 사람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 좀 했던 사람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압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부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했어요. 그래서 참고하세요. 그냥 꾸준하게. 근데 이런 거 있어요. 아침 9시부터 밤 8시까지 하다가 이제 이러면 이제 수목으로 가고 그게 또 꿀잼이거든요. 네. 그렇게 하고, 두 번째는 그 광쌤이란 분이 있어요. 방송사 페이지에 방송사 치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나는 광쌤 TV에 있는데, 저한테 댓글 달았어요. 그 형이라고 불러도 되냐고. 부르시면 부르세요. 반갑습니다. 저도 유튜버 되게 재밌어 하는데, 그분도 되게 즐기시는 것 같아가지고, 뭐, 수입 창출이나, 엄청난 성공보다는, 이미 우린 성공한 거 아니에요? 되게 재밌게 즐기고 있으니까. 우리 화이팅 합시다, 광쌤. 그리고, 세 번째는, CTC 근무를 하시나요? 어떤 장르인가요? 그것은. 그래서 제가 브이로그에 써놓은 거. 뭐냐면, 저희 병원에서는, 로테이션이에요.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요. 뭐 어느 날은 MRI, 어느 날은 CT, 어느 날은 X-ray, 어떤 날은 거의 그세개 돌고, 검진, 맞아. 검진도 로테이션 돌고, 시암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고. 왜냐면 이게, 다른 데는 거의 막내가 시암 다 가고 막 이렇게 하는 데 많은데, 뭐,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것도. 서로 불만 없이. 그리고 맨날 하나만 하면 지겨워요. 그래서 우리는 실장님이랑 뭐, 상위 선배님들이랑 뭐 회의를 했는지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체계가 잡혔습니다. 괜찮은 것 같아요. 한번 고려해 보세요, 시장님들. 그리고 우리는 128 채널 필립스 장비 쓰고 있어요. 예. 뭐 아직도 최신 장비라고 소개를 하고 있긴 한데, 좀뭐더 좋은 장비 나오면 뭐합니까? 이게 이미 엄청 아직도 잘 쓰이고 있는데, 그렇죠? 근데 뭐 너무 좋습니다. 편리하고. 옛날 투체난 썼었거든요, 예전 병원에서. 장난 아니죠? 지금은? 띠. 장비가 좋으면 검사가 편해집니다. 참고하세요. 그리고, 다른 분이 또 병원 말고 다른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냐고 하셨는데, 아니요. 이거 같은 질문을 제가 대학교 때 교수님한테 했었거든요. 그랬더니 교수님이 거의 한 80, 90%는 병원 일을 한다고 해요.
나머지는 말했던 것처럼 댓글 보시면 알겠지만 뭐 다른 길도 있긴 한데 거의 극소수고 뭐 네, 없고 만약에 병원 안에서도 우리가 방사선사 갈수 있는 게 영상의학과랑 해기학과, 치료학과가 있는데요. 해기학과랑 치료학과는 대학병원에밖에 없어서 좀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. 그냥 나는 영상의학과. 그냥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. 옛날에 뭐 스타 게임으로 치면은 당연히 너도 나도 배틀크루저 타고 싶죠. 큰 비행기를 타고 싶지. 누가 SCV 안 하고 싶잖아요. 마린, 메딕, 뭐 누가 안 하고 싶잖아요. 그냥 나 같아도 배틀크루저나 시즈탱크 타겠다. 근데 누군가 해야 돼요.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시골 사람, 시골 출신이라서 시골 어딘가에 내가 필요한 데가 분명히 지금도 있을 거예요. 왜냐면 아픈 사람은 끝도 없는데 의료진이라고 뭐 맨날 서울 가가지고 뭐 대학병원만 가면은 그 시골엔 누가 지켜줘요? 저는 그 생각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닥치는 대로 하는 중이에요. 지금도 여기 있을 팔자니까 온 거죠. 저는 그냥 물 흘러가듯이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른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유방 촬영은 남자가 하는 게 법적으로 뭐 문제 있나요? 불법인가요? 물어보셨는데 아니요. 보건복귀 막 그런 게 있을 거예요. 의료 행위에 있어서는 남녀의 구분이 없다. 근데 어떻게 구분이 없습니까? 제가 생각해도 그렇죠? 막 만모 같은 거, 유방 검사 같은 거할 때도 막 젊은 여잔데 어떤 남자가 막 젊은 남자가 막 해준대. 아 싫죠? 누가 해줘요? 내가 안 해. 나안 해. 딴데 가서 할래 이러지.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예전 병원에서 검사했었는데 그때는 한 40대 중후반부터 한 60, 70대 할머니까지 요즘엔 60, 70대도 할머니 아니에요. 아시죠? 그냥 여성분들이라고 말해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 멀리 가기 좀 큰데 가기 귀찮으신 분들이 그냥 아 그냥 해뭐 아들 같은데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지 요즘 다 예민해가지고 잘안 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. 그리고 어떤 담당 업무에 유방 촬영이 있는데 여자만 뽑는 건지요? 라고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경우의 수는 많죠. 근데 공고를 Ctrl-C, Ctrl-V 붙여넣기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. 아니면은 정말로 제가 일했던 그런 준종합병원급 같은 경우는 만모가 있긴 있어야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있긴 있어야 되고 여자를 뽑기에는 보드에서 들어가기가 힘들고 맨날 술 취한 사람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가 할 수밖에 없고 건수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전화를 해보세요. 전화를 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. 그러면 진짜 왜냐면 내가 거기에 일하게 되지 않는다면 또 나는 또 그래서 거기에 문의 전화를 하는 고객이 되는 건데 뭐 물어보세요. 네, 여기까지가 방송사 이야기였고요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또 질문 있으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또 답변을 해드릴게요. 아니면 또 괜찮은 소재, 다음에 제가 또 시간이 되면은 뭐야, 선후배 관련 얘기를 해볼게요. 뭐냐면 단순 선후배가 아니라 기존에 옛날부터 오랫동안 일해왔던 후배와 중간에 이게 낑겨오는 저 같은 케이스죠. 낑겨서 왔을 때이둘 간의 신경전이랄지 어떤 대처 방법 이런 거 이거에 대해서 말해볼게요. 이건 사실은 서로 상호 존중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. 다음에는 경력직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. 그러면은 안녕.